만나보겠습니다. 시스펙트시 방탄유리 넘버시티 힙유
주셨고요. 그리고 김민희 선수 은퇴 기념 액자를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시크릿 사인이 담겨있는 김민희 선수의 유니폼이네요. 팬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이 직접 이렇게 시크릿 사인을 담아주셨네요. 꽃다발과 기념 액자 전달해 주신 G스포츠 여홍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창성현 감독님께서 마음을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로 마음을 전달해 주셨네요. 아, 시집가랑 이제 이렇게 또 전달해 주셨던 창성현 감독님 그동안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성현 감독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네, KBSN에서도 꽃다발 유고 캐스터와 오유주 캐스터가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들 대표에서 김유리 선수의 찐팬이죠? 많이 컸네요. 우리 재원 군이 김유리 선수에게 꽃다발 및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보드까지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보시고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재원군이 10킬로 이렇게 편지까지 적어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해줘야죠. 아, 이렇게 또. 근데 또 김유리 선수가 받기만 하는 선수는 아니죠. 김유리 선수의 10킬 사인볼을 우리 재원군에게 한번 보여주시고, 네.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잘 보시고 김유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많은 팬분들이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왜 벌써 아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본인도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본인의 마음 좀 어떤 것들이 아쉽고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는 마음들 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시죠. 진정된 상태여가지고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많이 웃어졌고요. 통합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셔가지고 진수를 사랑해주시니까 더욱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좀 어째일까요? 그 기억에 남는 순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피로 한번 봐주세요. 이거라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까 팬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데뷔 11년 만에 처음으로 수훈 선수를 받았던 김유리 선수. 팬 여러분들의 영원한 수훈 선수 누군가요? 김유리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리 선수는 좀 어떤 순간이 좀 기억에 남나요? 본인 진짜로 기억에 남는 순간.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 김유리 선수인데 항상 또 이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항상 모범이 되는 선수로서 본인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좋은 일도 또 많이 하는 김유리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오늘의 끝으로 진짜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제2의 인생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떨까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GS그레이텍스 선수들과 GS그레이텍스를 사랑해주시는 그 중에서도 김유리 선수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메시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별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GS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경기도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이동할 텐데 김유리 선수가 이동할 때 팬 여러분들께서 고생했어요. 네, 앞으로도 화이팅해요 메시지 남겨주시고 뭐 하이파이브도 나눠주시면서 김유리 선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유리 선수의 꽃길을 응원하는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박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지금부터 CSP 팩스 대장 공격기의 활기찬 세원 에너지를 보여주겠습니다.